photograph in which we were in love, caught in your eyes, waiting for the sunrise. I barely even knew who you were. What did you do? I didn't care, 'cause you were perfect, I swear. But somebody told me that it's over. 오늘 이곳 대형 자동차 정비를 하는 곳을 찾아온 이유는 여기 뒷바퀴죠. 에어샵이라고 그러나요? 이게 펑크가 나서 에어가 마구마구 샙니다. 에어가 왜 새나 했더니 제가 아주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. 여기에 승관온수기를 달면서 이 볼트를 체결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긴 볼트를 체결해서 이 볼트가 이 에어샵을 뚫어버렸습니다. 참, 깝깝스럽네요. 그래서 이 에어샵을 다시 수리해 왔는데 수리비가 한 30만 원 든다고 그래요. 순간의 실수가 또 거금 30만 원을 떡 사먹는 이 현장. 그러니까 뭐든지 작은 거 하나에도 꼼꼼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무심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. 아이고야. 아무튼 수리는 해야 되겠죠. 뭐 어쩔 수 없죠. 내 잘못인 걸 누굴 탓하겠습니까?
but now it's only a place.